메이플랜드의 37일 차, 그가 일어납니다. 오늘의 먹박은 육개장 볶음밥을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. 65랩 80.28%에서 1시간 30분 만에 66랩에 달성합니다. 호금 또 나와. 호금도 먹었습니다. 예. 이상 호금 먹었습니다. 이상은 대리작 신청이 왔습니다. 이브링즈 10%짝 7장을 소리 끄고 화면 가리고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표정으로 몇자 빨리는지 맞추기 하였습니다. 과연 그의 표정은 무엇이었을까요? 공개하도록 글 하겠습니다. 받아왔습니다. 몇장 보십니까? 아쉽게도 1작이었습니다. 한 장. 대리작 신청이 왔습니다. 5상짜리 이브링즈를 10% 7장 바르는 것이었습니다. 안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. 데미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. 오, 데미지 1800 뭐야? 데미지가 1800이 등장하기 데미지 뭐야? 시작했습니다. 저는 원래 데미지 1700이었거든요. 1800 뭐냐? 1100도 나옵니다. 과연 이 결과는 1800 이전에 2작이 되었다고 하는군요. 한마 100일이었습니다. 한마 100일 축하드립니다. 10% 3장 발린 거를 쓰신다고 하셔서 한마 97과 1600만 매소를 더해서 제가 한마 100일 윙즈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. 대리작 신청이 왔습니다. 이상 이브링조 60% 7장이었습니다. 결과를 안 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. 데미지 1800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. 아, 1800, 1100이 안 보이는데요.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. 결과는 3작이 아니, 발리고 4는 말았습니다. 어떠세요? 장비템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. 남겨놨어요. 기타템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. 대리작 신청이 왔습니다. 4상 이브링도 10% 7장이었습니다. 그는 안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. 데미지를 보러 왔습니다. 1800 언저리가 나와야 되는데. 데미지 1800 언저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혹시 몰라서 다른 데를 가봤습니다. 1900은 엄티에게 딱 수당 빨린 게 1097이 이상한데? 나왔습니다. 딱 마력 1 차이 느낌 난다, 야. 와, 1821도 나오는데? 딱 1800대도 수당 같은데? 나왔습니다. 데미지가 공개합니다. 제 예상이 생각보다 맞다면은 비슷했습니다. 두 장일 것 같습니다. 정답은 공개합니다. 아, 바로 정확하죠. 한마 정확했어요, 이것도. 100이었습니다. 야, 이것도 결국에 개이득이잖아, 그죠? 오늘의 수익입니다. 호검하고 본인 두 개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익 254,896매소, 지출 743,500매소, 오늘의 순이익 131만 1,396매소, 1에서 2일차 순이익 428,411매소입니다.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7일차 6시간을 더해서 147시간, 메이플랜드의 37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